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요 원통 고데기 요걸로 드라이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는데, 지금 여기 두 개가 있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돌아가는 애, 하나는 돌아가지 않는 애. 얘가 내 손이 돌려야 되는 애. 뭐가 편한지는 자기 손에 맞게끔 어떻게 적응을 시키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요걸 썼다가 지금 요걸 쓰는데요,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손맛을 조금 느끼고 싶다 하면 얘가 낫습니다. 얘는 자동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안 돌리고 싶어도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손맛을 조금 느끼면서 뭔가 웨이브를 내고 싶다 하면 얘가 낫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왜 틀린지를 한번, 뭐가 틀린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차이점을 보여드리고, 요걸로 원통 고데기 드라이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잉컬과 아웃컬을 얍전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죠, 그죠? 자, 이것도 잉컬과 아웃컬이 있습니다. 자, 잉컬은 안쪽으로 넣는 거. 자, 안쪽으로 끝까지 말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드라이하는 방법이 잉컬이죠, 그죠? 바깥컬은 똑같습니다. 뒤로 뒤집어서 그대로 끝까지 말아서 살짝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게 아웃컬이죠, 그죠? 자, 그리고 그때 했던 게 뭐예요? 인컬, 아웃컬. 그때 했었죠. 인아웃컬, 그 다음 바깥 아웃컬까지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요. 요걸로도 마찬가지로 인컬, 요렇게 들어가는 게 인컬이죠, 그죠? 예전에는 그냥 요렇게 들어갔다가, 요렇게 그냥 끝까지 들어갔다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다였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요렇게 안 하고요. 요즘에는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테크닉을 한번 쓰더라고요, 그죠? 자, 여기서 감았다가, 자, 다시 풀었다가, 다시 당겼다가, 또 감았다가. 리치감이 조금 더 산다 해야 되나요? 네, 느낌 차이가 조금 있죠, 그죠? 여기는 리치 살리고, 여기 약간 늘어지고, 또 리치 살리고. 여기는 그냥 연결돼서 그냥 같이 돌아가는 거고. 보니까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요게 인컬, 그 다음에 아웃컬. 아웃컬인데 바깥 아웃컬이 아니라 인 아웃컬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요렇게 들어가죠, 그죠? 예전의 방식은 들어갔다가 그대로 그냥 계속 들어갔다가 그냥 빠져나오는 방식이 예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냥 연결돼서 웨이브, 그죠?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요걸 이제 아웃컬을 할 때는 요렇게 하면, 요게 이 주둥이가 앞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테크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할 때는 반대로 요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잡았다가 빼주면서 다시 눌렀다가 들어가고, 빼주면서 다시 눌렀다가 들어가고, 요런 방식으로 요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이해되셨죠? 주둥이가 위로 올라와야 테크닉이 됩니다. 주둥이가 아래로 내려가면 테크닉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테크닉을 내가 좀 쓰고 싶다 하면 요렇게 요런 방식으로 주둥이가 올라가게끔 해서 그대로 감아서 아웃컬을 그대로 감았다가 풀어주면서, 감았다가 풀어주면서, 요런 웨이브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인컬, 요게 아웃컬. 그리고 그때 한 것처럼, 이 앞전 시간에 한 것처럼, 바깥 아웃컬이 있죠, 그죠? 바깥 아웃컬. 바깥 아웃컬인데, 여기 요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요렇게 들어가죠. 자, 요렇게 들어가서, 자, 그대로 빠져나오면서 눌러주고, 또 빠져나오면서 눌러주고,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 아웃컬과 바깥 아웃컬의 차이는 시작점이 틀리다고 했습니다. 시작점이 바깥으로 가는 거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의 시작점이 틀리다. 그리고 주둥이가 앞으로 갔을 때 주둥이가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바깥 아웃컬로 아웃컬을 넣는 게 훨씬 더 넣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컬러 키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빗어 주시면 이렇게 위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서 고데기 할 때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면 돼요. 인아웃 컬러에서 이렇게 들어갔다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빼고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빼고 한번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입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저쪽에서 할 때는 저쪽이 바깥 아웃컬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 주둥이가 내려가 있으니까 또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아웃컬이죠. 바깥 아웃컬이죠. 자, 넣고 살짝 풀어주고 넣고 또 살짝 풀어주고 넣고 자, 이렇게 해서 바깥 아웃컬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훨씬 더잘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제일 윗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됐죠? 제가 인아웃 컬러 들어가라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가서 자, 지금은 그냥 풀었습니다, 제가. 요것도 마찬가지 물결 느낌 웨이브를 조금 내고 싶다. 그러면 하나 들어가서 아웃컬 잡고요. 다시 바깥 아웃컬로 하나 잡아주고요. 또 다시 풀고 인 아웃컬로 또 잡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또 느낌을 또 잡을 수는 있습니다. 자, 표현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연습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니까요. 연습을 잘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얘의 장점은 얘가 돌아갑니다. 그죠? 38mm네요. 38mm. 자, 여기에서 인 아웃컬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인 아웃컬입니다. 그죠? 이게 인 아웃컬. 앞쪽에서 할 때는 앞쪽으로 살짝 잡아당겨주는 게, 앞쪽 방향으로 잡아당겨주는 게 컬이 이쁩니다. 그리고 살짝 풀어주고 다시 들어가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자동으로 돈다 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자, 자동으로. 그냥 얘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그냥, 얘를 돌리면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냥 잡으면 자동으로 그냥 얘가 돌아가니까. 그리고 풀어주면서 또할 수는 있으니까. 얘를 잡으면서 할 수는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손맛을 느끼기에는 얘보다는 얘가 낫다. 손맛은 얘가 낫다. 자, 여기에 이쪽 부분에서 인 아웃컬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인 아웃컬을 잡을 때는 앞쪽으로 섹션을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자, 한 바퀴 돌렸습니다, 그죠? 한 바퀴 돌려서 나오네요. 자, 주둥이가 앞쪽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살짝 빼내고, 다시 들어가고. 자, 살짝 빼내고, 다시 들어가고. 자,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형태가, 앞쪽에서 해야, 풀었을 때 앞쪽에서 형태가 잘 잡힙니다. 뒤에서 하고 앞쪽으로 당겨오면 얘네가 흐름 자체가 또 달라지니까요. 자, 이렇게 흐름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잡아서. 자, 나는 이 자세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처음에만 이렇게 잡으시고요. 인아웃컬 걸어주시고. 자, 걸어주시면 여기 형태가 나오죠, 그죠? 요 형태가 나온 여기서부터 다시 잡아서 이렇게 살짝 걸어서 형태 잡아서 내려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게 적응시켰냐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그거는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느낌이 생깁니다. 자, 반대쪽 한번 가볼게요. 반대쪽. 자, 여기에 인컬이 여기에는 아웃컬, 여기에 아웃컬이 여기에는 인컬입니다. 손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요즘에는 요 윗부분만 웨이브를 내고요.
RSNN은 그냥 C컬 많이 넣습니다. 웨이브를 많이 내지 않습니다. 파마도 마찬가지고요. 인컬. 자, 끝에서는 많은 웨이브가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쭉 해서 C컬로 살짝 C컬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끝까지 말아서 살짝 조금 더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얘는 34mm입니다. 그래서 C컬 먼저 내주시고 밑단은 인컬, 아웃컬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서의 인컬은 요렇게 들어가는 게 잉클이거든요, 그죠? 근데 얘가 주둥이가 또, 이렇게 나와 있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했으니까, 어떻게요? 잉클 하더라도 요렇게 들어가면은 잉클 하기가 쉽겠죠? 자, 그리고 다시 나와서 감고, 나와서 감고, 요렇게. 여기서는 아웃컬. 자, 아웃컬은 여기서는 쉽죠, 그죠? 자, 이쪽에서는 잉클이 어렵고요.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아웃컬이 어렵고, 이쪽에서는, 아웃컬이니까, 저쪽에서는 잉컬이 쉽겠네요. 이렇게, 잉컬과 아웃컬 들어갔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 통은 잉컬, 한 통은, 한쪽은 잉컬, 한쪽은 아웃컬,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잡아서, 여기서 아웃컬은 내기가 좋네요. 자, 그대로 나와주고, 그대로 나와주고. 자, 그리고 여기서 잉컬은 이렇게 들어가서, 자, 잡아서 넣어주고, 빠져서 감아주고, 빠져서 감아주고.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래쪽에서 이제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인컬, 아웃컬, 바깥 아웃컬,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하죠, 그죠? 지금, 그리고 이제, 트위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웨이브가 어떻게 들리냐면요. 트위스트를 했기 때문에, 뺐을 때의 흐름 자체가, 조금 더 트위스트하게 나오겠죠? 걸음이 훨씬 더 이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좋아하면 트위스트하게 감아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트위스트 해서 감은 거 그대로 한번더 잡아주시고요. 뜸 주고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형태 잡으셔도 됩니다. 한번 보죠. 사이드, 여기에서의 사이드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냥 테크닉 그대로. 위쪽으로 왔으니까요. 하나 감아서 그대로 넣었다가 그대로 빼주시면서 눌러주고, 그대로 빼주시면서 눌러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서 표현을 할 건지를 먼저 잡으시고요. 그대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감아 돌리고, 여기에서 만들래, 뭐를, 웨이브를, 이렇게. 여기서 웨이브를 만들래,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웨이브 만드는 곳에서 감아 돌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뜸 주고 뺀 뒤에, 자, 여기서부터 다시 웨이브를 걸어줘도 되고요. 자, 이렇게 웨이브를 걸어줘도 되고, 아니면 뒤로 넘겨도 되고, 이런 느낌으로 살짝, 네, 아웃컬 느낌의, 요즘엔 잉컬을 잘안 하니까요. 아웃컬 느낌의 느낌들을 찾아서 드라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Yeah. 시작!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